6.25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크게 뭐 구경할 것도 없고 막 아주 애매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월달에 이제 지신받기를 합니다. 지신받기를 해서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아, 나도 거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됐다. 부산에 있는 그 아미동의 유지 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서 아버지가 이제 상세를 치게 됐어요. 그때부터 이제 아미동 농학이 시작됐습니다. 한 6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전국 대회가 많이 열리고 부산에서 많이 했어요. 그래 아버지가 감은 우승을 하고 아주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상장도 무궁무진합니다. 대회만 나갈 때마다 우승을 하고 하시니까 아참저 역시도 아들로서 보기도 좋았고. 각각 다 개인의 기능이 뛰어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는 북놀이가 으뜸이고 풀 때는 또 아주 편안하게 텃배기 장단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춤사위까지 쟤, 그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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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쟤 이런 식으로 가면서 텃배기 춤이 이렇게 살살 이렇게 나오는 예. 그런 춤사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의 농악이지만 지금 이렇게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무대 연출, 그 농악의 연출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. 예. 지금요? 뭐가 있을까요? 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? 그럼 어떻게 하죠? 선생님. 농사풀이 동작을 해. 왕근왕근. 벼베기? 벼베기? 여기서 벼베다가. 뭐 못지기? 못지기? 뭐라도 좀 이렇게 씌워볼까요, 이렇게? 할 때마다 좋아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표정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시작했지 하면서 마음을 좀 다잡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항상 즐거운 나날이 다시 되돌아오길 바랄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하겠습니다. 헐시구! 좋다!